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기타 선생 김시타입니다. 자, 핑거스타일 강의 제7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바로 태핑이라는 기술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태핑이 뭐예요? 할 수도 있잖아요. 이 태핑이라는 기술은 보기만 해도 너무 화려해서 사람들이 야, 너 미쳤다, 기타 천재 아니야?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미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속담을 변형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자, 제가 어떤 속담을 알려드릴 거냐면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속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약간 바꿔서 태핑을 하기 위해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똑같이 하라 라는 속담으로 변형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뭐라고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똑같이 하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기타 선생 김스타. 자, 그렇다면 태핑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아까 인트로 때 설명했던 멘트를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똑같이 하라. 이거를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똑같이 하는 건데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머링과 풀링 우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타 초보분들은 아직 이 기술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망치처럼 오른손의 도움 없이 왼손의 힘으로만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것, 이것을 해머링이라고 합니다. 강한 힘으로 줄을 정확하게 누르면은 이렇게 왼손만으로도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머링이에요. 자, 지금 줄이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눌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타의 오른손으로 음치듯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것을 우리는 풀링 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떼는 거 아니에요. 얘를 친 거예요. 아래로 긁어서 친 거예요. 그냥 떼시면은 소리가 엄청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줄을 당겨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풀링 오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멘트 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행동을 오른손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바로 태핑이 됩니다. 제가 1번 줄에 7번째 칸을 중지로 한번 눌러볼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중지로 누를게요. 소리가 났죠? 이 상태에서 저는 안쪽으로 긁을 거예요. 그러면은 왼손 없어요. 지금 왼손 뒷짐. 이렇게 치는 게 바로 태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누르는 것까지는 태핑인데 이 당기는 건 태핑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태핑과 연계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연습을 하기 전에 제가 이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한 번만 설명하고 갈게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우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칠 수 있어요? 대단해요!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태핑만 익히면 이렇게 누구나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태핑이라는 것의 사용처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태핑이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발전된 것이냐면은 일렉 기타로 막 속주 막 빨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기술을 칠 수가 있을까 하다가 고안하는 기술이 바로 태핑이라는 기술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쳤던, 장난스럽게 쳤던 이 음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음을 친 거고 이런 식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친 게 이렇게 쳤던 거를 오른손이랑 섞어서 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왼손을 여기 누르고 오른손으로 음을 쳐버리니까 속도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선생님 빨리 칠 수 있는데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제가 빨리 쳐도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빨리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나눠 가져감으로써 속주를 할 수 있게끔 고안된 기술이 바로 태핑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태핑이라는 기술이 그러면 일렉기타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핑거스타일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곡을 하나만 해보세요!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펑크 디파이드의 거의 엔딩 부분에 나오는 이 리프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태핑으로만 기타를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배우시게 되면은 펑크 디파이드의 수수께끼까지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엄지손가락을 기타의 뒷면을 이렇게 대놓습니다. 뒷면 대놓는다는 게 이렇게 대놓으라는 얘기예요. 아,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대놓으라는 얘기예요. 대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똑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타 칠 때 뒷면에 왼손이 가 있는 것처럼 오른손도 똑같이 뒷면에 엄지가 가 있게 되면 고정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엄지 안 잡고 치던데요?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잡고 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뒷면에 대신 상태에서 중지손가락 들어서 7번째 칸 1번 줄에다가 칠 건데 구호를 드릴 거예요. 뭐라고 드릴 거냐면 자 들어보세요. 김치볶음장 김치볶음장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자 즉석에 생각해낸 거라서 자 김치볶음장이라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냐 보세요. 김치볶음장 김치볶음장 자 이렇게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지손가락을 7번째 칸을 김치볶음장 구호에 맞춰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짱이라고 하는 글자를 끝까지 남겨주셔야 돼요. 제가 말 없이 해볼게요. 짱자리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남았죠? 소리가. 이렇게 음정 끝까지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왼손으로 해머링 할 때도 음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음이 이렇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오른손도 남도록 연습을 해주셔야지 태핑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같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박자 드릴게요. 셋, 넷. 김치볶음장, 김치볶음장. 잘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정을 남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1단계입니다. 너무 쉬워요, 선생님. 할 수가 있는데, 자, 2단계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찍은 게 이게 해머링이랑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풀링 오프까지 넣어볼 거예요. 자, 누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는 바깥으로 밀 거고 하나는 안쪽으로 당길 겁니다.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은 소리의 차이는 없는데 이건 있어요. 자, 바깥으로 미는 게 좀 더 멋있어요. 자, 안쪽으로 당기는 거 안쪽으로 치는 게 소리가 좀 더 잘 나고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나는 폼샘폼사에 멋있게 칠 거야 하면은 바깥으로 미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바깥으로 미는 것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누른 다음에 손이 이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나가는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바깥으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겨주는 거는 누른 다음 그냥 음을 제자리에 치세요. 그냥 쳐버리시면 됩니다. 누르고 그냥 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 전에 구호가 김치볶음장이었잖아요. 이 김치볶음장에다가 글자 사이사이에다가 음절을 넣어볼 겁니다. 제가 어떻게 넣을 거냐? 김치볶음장으로 바꿔볼 겁니다. 들어보세요. 김치볶음장 김치볶음장.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건 땡기는 식으로 보여준 거고 두 번째 건 미는 식으로 보여줬어요. 원하시는 거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정해주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거니까 본인이 잘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구선수예요. 그랬더니 어떤 야구선수는 공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옆으로 던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던지든 이렇게 던지든 사실은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밀든 땡기든 소리가 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맞는 걸로 골라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같이 연습 한번 해보시죠. 제가 천천히 박자 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셋, 넷. 김치 이보 오끄음짱 됐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대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쉽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태핑이라고 하는 기술은요 왼손과 같이 나옵니다. 오른손만 이렇게 치는 거는 같이 드물고 왼손이 같이 음정을 쳐서 이런 식으로 왼손과 같이 오른손이 병합해서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왼손도 같이 연습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전에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왼손과 같이 넣어볼 건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해 주실 구호는 5705-7070입니다. 뭐라고요? 5705-7070. 자, 5705-7070이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은 입으로 일단 세 번 따라하세요. 자, 5705-7070 되셨나요? 자, 세 번 따라 하셨으면은 이걸 그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숫자 5는 왼손으로 누를 거예요. 왼손으로 5번 플랫에 6번 줄을 누를 겁니다. 그냥 번호를 지금 제가 읊어드렸잖아요. 이 번호는 이 타브악보처럼 이 칸의 번호를 제가 읊은 거예요. 그래서 5705의 5는 5번 플랫이고 7은 7번째 플랫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은 뭐예요? 하는데 0은 안 잡고 치는 거를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초보분들도 있으니까 설명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5705. 자, 5705만 붙여보겠습니다. 5는 6번 줄 5, 7은 1번 줄 7. 자, 그럼 0은 어떻게 쳐야 하는데 7을 누른 상태에서 땡기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570.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서 눌러줘서 5를 갖다가 눌러주시면 5705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5705 5705 3 4 5705 3 4 5705. 저렇게 쳐주시는 게 5705예요. 근데 제가 번호가 이게 끝이 아니고 5705-7070이라고 그랬잖아요. 7070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70은 3번 줄과 2번 줄을 이용해서 칠 건데 3번 줄에 70, 2번 줄에 70을 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7070이 윗줄이랑 아랫줄이니까 3번 줄의 7령은 검지로, 그리고 2번 줄의 7령은 중지로 칠 거예요. 그래서 검지, 중지, 검지, 중지. 그러면은 7령, 7령만 연습해 볼까요? 자, 3번 줄은 검지, 2번 줄은 중지로 7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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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령.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천천히 한번 갑니다. 자, 570, 570, 70 한 번에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은 오늘의 미션이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705-707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무지 빨라야 할 수가 있는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모습만 보니까 자세가 잘 안 보이니까 자,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옆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모습 왔고요. 자, 일단은 김치볶음장부터 해볼게요. 자, 김치 볶음장 둘 셋 넷 김치 볶음장. 자, 요거예요. 자, 기임치 이보 옥금장. 자, 중간에 음절 넣는 거 보세요. 기임치 이보 옥금장 둘 셋 넷 기임치 이보 옥금장. 자, 하나는 땡기는 거, 하나는 미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배운 5705-7070. 자, 이건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오른손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손을 이렇게 잡든 거를 뒤집어서 잡을게요. 자, 5705-7070 5705-7070 5705-7070 5705-7070 5705-7070 5705-7070 느리게 한번 보여드리겠다. 5705-7070 5705-7070 5705-7070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은 된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 마지막에 한 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핑거스타일 강의 시리즈가 끝나면은 펑크 디파이드부터 차근차근 가든다고 제가 미리 암시를 드린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얘기한 적 없는데 그 전에 있었던 강의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570570이 사실 어디 쓰이는 거냐, 펑크 디파이드에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펑크 디파이드 뒷부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570570570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느 날 학교에 갔어요. 뭐 직장이면 어쩔 수 없고 학교에 갔어요. 애들이면은 학교에 가서 야, 나 봐봐라 이거 배웠다면서 치면 우와 너 미쳤냐, 기타 선수 아니야? 너 전공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태핑을 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핑거스타일 태핑까지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이 태핑까지 배우게 되면 핑거스타일 곡 중에서 태핑 때문에 속썩였던 부분들을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전에 적용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핑거스타일 강의 시리즈 몇 편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기타 재밌게 치세요.